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캐디의 세계가 좀 궁금합니다. 우린 또 왜냐면 같은 파트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들의 세계를 알아야 우리가 또 잘 또 하는 거니까 어떤 분들이 보통 캐디에 지원하고 어떤 교육을 받아서 되나요? 우선은 누구나 하실 수는 있지만 네. 아무나 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네. 체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네. 그다음에 서비스적인 어떤 마인드도 있으셔야 되고 이건 교육한다고 또 그게 함양이 되거나 뭐 향상이 되는 경우가 조금은 있지만 한계점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센스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 명을 살피잖아요. 근데 네 명뿐만이 아니라 앞, 뒤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옆도 살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이 하면 좋을 거고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냥 이제 어떤 골프 클럽에 가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이제 참여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고학력자, 대졸자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는 기본 교육을 받아요. 뭐 서비스 골프를 이렇게 받으시는데 그걸 테스트를 해요. 네. 네, 그래서 프로랑 같이 이제 뭐 우리 회사 임원분이랑 뭐 이렇게 경기 팀장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 테스트를 봐요. 테스트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봐요. 그래서 이분이 스코어를 잘 보고 있는지, 네. 룰을 적용을 잘하고 있는지, 서브를 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이런 자세가 괜찮은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진짜 다 봐요. 그래서 진짜 프로페셔널 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보통은 얼마나 기간이 걸려요? 그래도 좀 입사해서 일 좀 한다, 베테랑이다라고 갈 때가 어느 정도 잡아요? 우선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에 본인이 이제 폭백이라고 해요. 내부 응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서브로 이제 선배한테 같이 동반해가지고 서브를 하는 거죠. 선배 보고 배우기도 하고 본인 이제 스킬도 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선배는 빠지고 내가 사인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부터는 본인이 되고, 베테랑쯤 된다고 하는 거는 한 2, 3년 정도? 그러면 한 3년 차 정도 넘어가면 수입은 어때요? 수입은 뭐 골프장의 캐디비가 조금 다르긴 하고, 팀이 좀 다르기도 해요. 멤버십, 그러니까 회원제랑 또 우리 이제 일반이랑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은 한 2, 300대? 근무 시간은 그러면 한 18홀 정도인 거죠? 기본적으로 18홀. 18홀 정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투어 라운드라고 하죠. 그래서 투어 라운드라고 해서 두 번을 이제 경기를 하게 돼요. 근데 투어 라운드 때는 앞에 한번 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2부 타임에 가실 때는 누구누구 씨, 오늘 뭐 처음이에요? 라고 하고 나면, 이게 우리가 처음 라운드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그러면 이분이, 저 오늘 두 번째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그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좀 살펴주시면 조금. 체력적으로. 그분이 조금 느려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렇게 또 이제 서브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다운이 된 게 있거든요. 아니, 이분을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은 왜 이렇게 발이 늦어? 왜 이렇게 응대가 늦어?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라는 거죠. 이해가 좀. 축구도 연장전 가면 다들 힘들잖아요. 아유,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 속을 살피고 그래야 되니까. 특히 저 같은 고객을 만나면 더 힘들어요. 막 잘 못 치니까. 아무래도 잘 치는 사람 만나면 편하죠. 그죠? 잘 치시는데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들은 그냥 이제 프로들, 그러니까는 프로들이 한 명이 끼시면은요, 캐디들은 기본 긴장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프로님 같은 분이 끼면? 그쵸. 왜냐면은 프로랑 나 같은 경우는 되게 디테일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라이 보는 거라든지 이런 게 그냥 우리 멤버 서브 하는 거와의 긴장도가 달라요. 캐디들이 프로님들과의 어쩌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달라요. 예, 룰 같은 것도 예, 굳이 내가 공부를 했지만 막 주장하진 않고 예, 같이. 나는 보면 아 여기 딱 집어주고 뭐 반컵 뭐 오른쪽 뭐 사이드 인사이드 뭐 이러면 들어가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면. 그 대단하신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는. 아이. 스트로크 너무 좋으신 거 같아요. 네네네. 진짜 좀. 가끔. 굴러가는 모든 타이어 반드시 얼라인먼트 합니다. 회전하는 골프볼 반드시 얼라인먼트가 필요합니다. 테크놀로지 인사이드 엑스페론 얼라인먼트 골프볼 엑스페론.